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박보 연장근 문제의 한이 익히는 방법, 멋진 연장근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포로요. 이렇게 넘어가서 포장을 칩니다. 포장 쳤을 때이 포를 먹으면 안 됩니다. 이포 먹으면요. 바로 끝나게 됩니다. 그래서 포보다 차가 좋죠? 그래서 차를 먹어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. 이때 어떻게 합니까? 이 차로요. 장군을 치고요. 궁이 내려가는 수밖에 없죠? 외길입니다. 자,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? 예, 다시 한번 차가 이렇게 희생을 합니다. 차장을. 그럼 마루 먹을 수 있고, 이사, 이쪽 사, 예, 세 개의 기물로 먹을 수 있네요. 아무거나 먹어보죠. 마루 먹어볼까요? 아무거나 먹어도요, 요 상장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. 이 포가 또 아주 기가 막힌 자리가 있어가지고요, 궁이 올라올 수도 없고요, 옆으로 튈 수도 없습니다. 여기 포 때문에. 다시요. 포장치면은 안 먹을 수가 없죠. 차장 치고 내려갈 때 이렇게 아주 가운데로 들어가는 수가 이렇게 차를 자꾸 죽이네요. 급소가 되겠습니다. 이번엔 사로 먹어볼까요? 사로 먹어도 포가 뜨면서 장을 치면은 이 양포다리에 궁이 갈 곳이 없습니다. 올라올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. 자, 이렇게 해서 한이 멋지게 연장근으로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